우리 저희 팀이 선취점 내고 사실 곽빈 선수가 잘 던지다가 한 번에 조금 무너지게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뭐그 뒤에 저희 포기하지 않고 또 동점까지 갔다가 또 뒤에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시즌 내내 좋은 역할을 했던 주식 투수들이 좀 오늘 경기에서 좀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좀, 시즌 막판에 그런 피로 같은 게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투수들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5위라는 성적으로 비록 오늘 패했지만, 패해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우리 선수들 1년 동안 너무나 고생했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선수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은 당연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온 만큼, 조금 더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고, 우리 투수들이 정말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데뷔 시즌에 이제 2년 만에 가을 야구 복귀를 이끄셨고 올해 두산 베어스와 감독님이 얻으신 것과 또 올겨울에 보완하고 싶으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 선수들 할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시즌 전에 가을 야구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뭐 사실 주위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을 깨고 저희가 우리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성공된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뭐 아쉬운 건 아무래도 이제 첫 해다 보니까 뭐 미숙한 점도 많았고 조금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미숙했던 점또 부족했던 점을 올 겨울 동안 잘 메워서 내년에 선수들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 시즌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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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